이게 어떤 진도 뭐 수영장마다 정해진 어떤 뭐 자유형까지 배영, 평영, 접영까지 뭐 이게 있는데 그 거기에 진도에 본인을 맞추면 안 돼요. 진도에 본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 실력을 진도에 맞춘다? 본인 실력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류시키는 분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고 대부분의 어떤 무능력한 강사들은 그냥 다 올려보내요. 그냥 왜냐면 손 터는 거지, 그냥. 손절. 아우, 힘들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중에 연수반에 가서 보면, 오, 이게 개판이야.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연수반에 있어. 해도 있어. 그냥 올라가가지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배움에 대한 욕구는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거를 막 죽을 때까지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오늘 배우니까 또 배워. 머리로는 진짜 많이 알아. 몸은 개판, 엉망, 5분 전.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 수영하는데 스트림라인을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수영장에 처음 온 사람이. 유튜브로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야. 아니, 스트림라인을 따라 하려면 일단 물에 내려가서 이 스타트 돌핀킥 전혀. 처음 수영장에 온 사람이 저한테 스트림 라인을 물어보더라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일 수 있겠다. 너무 머리만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노력을 수반하셔야 되고요. 이 전체 진도에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내가 돈 내고 배우는 건데. 뭐 자원봉사야? 25m는 무조건 호흡이에요. 체력은 아니에요. 짜증이 날순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표현하기보다도 좋은 말로 할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사람보다 말 많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더 싫더라고요. 알려준 대로 안 해. 근데 1번서. 그럼 바로 그냥, 나 내려보내는 거야.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1번서라 그래. 바로 그냥, 뒤로 바꾸지. 그치.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게 다른데. 누구는 알려주면, 안 알려줘도 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로핑을 하고 있어, 자유형. 팔이 자꾸 떨어져.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현진 쌤도 따라 만들고 막 사람들 많이 따라서 만드는데 이거 제가 시초예요, 시초. 이 팔이 글라이딩을 하고 이 팔이 오면은 이렇게 가요, 정박자, 자유형.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게 지쳐서가 아니라 글라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 팔로 나아가거나 이 팔로 뜰라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접영 그 위로 출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걸 기다리질 못하고 이 팔로 먼저 이렇게 리커버리가 올때이 팔이 먼저 떨어지는 거야. 먼저 가버리는 거지. 물잡기를 하면은 말을 안 하겠어. 로핑은 물잡기를 해요. 여기서 먼저 가더라도 물잡기를 한다고. 근데 이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툭 어깨가 그냥 툭 떨어져 버려. 밑에서 위로 올리지. 그러면서 아, 좁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엇박자. 이건 로핑이 아니야. 그냥 글라이딩을 못하는 거야. 엉망진창 자유형. 어따가 로핑이야. 로핑은 상급자인데 그냥 엉망진창이야. 이게 밀어주질 못하고 밑으로 중력 때문에 그냥 가라앉아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오른팔은 기다려. 근데 왼팔은 숨 쉬니까 가라앉을까봐 이렇게. 이게 원래 기다렸다가 오면 가고 오면 가야 되는데 안 돼서 로핑이 저절 억지 로핑이 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로핑은요 달라요. 이거를 찔러줄 때딱 나왔다가 물잡게 딱 나왔다가 자꾸 딱. 로핑도 이게 엇박이지만 박자가 맞는데 이 엉망진창은 참 손쓰기가 어렵죠. 강사님들 중에 왼손 이렇게 쭉 잡아주시는 게 그거예요. 글라이딩 왼손 쭉 따라가는 거. 멀리 있는 뭔가를 잡듯이 쭉 밀어줘. 이게 체력이 훨씬 더안 들어요.
팔을요? 팔을 글라이딩은 원래 팔 접는 거 아니에요. 팔꿈치 완전히 쭉 펴고 앞으로 쭉 밀어주셔야 돼요. 자, 어디 가서 내가 로핑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자, 그렇습니다. 세 마리가 오늘 1, 2, 3. 자, 오늘 방송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다음에 TI 수영도 알려드릴 거예요. TI는 물을 약간 밑에서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잡히는 양이 적으니까 어깨 부담이 적어. 밑으로 이렇게 잡아요. 하이 엘보는 이렇게 잡고. 이것까지 오늘 설명하면 예고편. 하이 엘보와 TI 수영의 차이점. 여기까지만 할게요.